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안녕하세요, 디젤 집시입니다. 어제 오늘 하루 반을 열심히 달려서 조금 전에 하차지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여기서 하차를 한 후 내일 오후에는 캘리포니아 마데라로 이동한 후 내일 모레 월요일 오전에 캐나다 온타리오로 되돌아가는 로드를 상차할 계획입니다. 스톡턴은 북쪽으로는 세크라멘토하고는 약 한 50마일이 떨어져 있고요. 남쪽으로는 로스앤젤레스하고는 약 한 300마일이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조금 부족하죠. 얼큐하는 지 조금 됐더니만 오일이 조금 줄어들었죠. 엔진 오일을 조금 보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통 남아있었는데 반통 그냥 다 먹을랍니다. 엔진오일 교환한지가 한 6만킬로 정도 지났거든요. 돌쇠가 보통 보니까 한 5만킬로 주기로 여지껏은 엔진오일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부터는 7만킬로에서 교환하라고 회사에서 엊그제 메시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의하면 5만킬로 정도 되고 나면은 오일을 한번 교환한지 5만킬로쯤 됐을 때 오일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오일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어요. 오일이 줄어드는 게 어디가 새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운행을 하다 보면 이거는 엔진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 실린더 벽 쪽에서 오일이 조금씩 경유하고 같이 연소를 조금씩 하기도 하고요. 안에 보면은 오일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조금씩 뭐 증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씩 증발하는 건데, 돌쇠 같은 경우는 한 5만 킬로 정도에 한 2리터? 한 2리터 정도씩 보충만 해주면 되더라고요. 일단 조금 전에 저번에 사놓은 4리터 짜리 한 통 가지고 저번에 2리터 보충했고 요번에 2리터 보충했습니다. 지금 한 6,000km? 한 6,000km 정도 남았거든요. 회사까지 가는 거리가. 한 6,000km 위에 올게안을 할 거거든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아몬드 싣고 온타리오로 올라가고 나면은 하차 후에 올게안 하고 올 거거든요. 6,000km 위에 올게안을 싹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오일을 정상으로 유지를 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한 2리터 정도 조금 더 보충을 해줬습니다. 오일을요. 냉동기 온도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온도가 화씨 32도에 맞춰놨거든요. 화씨 32도면 아마 섭씨 1도나 2도 정도 될 겁니다. 이상으로 돌쇠 프리트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돌쇠 엔진 소리 중에서 이렇게 따라라 하는 소리 있죠. 이 소리는 에어 컴프레셔에서 에어 채우는 소리입니다. 좀 있으면 에어 모듈레이트에서 에어를 칙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빼내거든요. 그러고 나면 소리가 또 바뀝니다. 엔진 소리가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소리 안 나죠. 에어 컴프레셔 돌아가는 소리가 따따따따 하고 난 겁니다. 아, 돌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출발을 해봅니다. 다시 오늘 목적지까지 도착할 예정입니다. 남은 거리는 979km 나오네요. 여기 있어요. 이거는 군용 트럭 아닌가? 제가 항상 오로라 옆 여기 플라잉제이 와서 하룻밤씩 쉬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리건주가 워싱턴주하고 캘리포니아주 그 사이에 딱 이렇게 낑기가 있는 그런 주죠. 캘리포니아보다는 많이 싸고요. 워싱턴보다도 많이 쌉니다. 기름값이. 워싱턴이 어제 파일럿들이 오다가 보니까 갤런당 3달러 50 가까이씩 하더라고요. 기름을 어제 잘 아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 갤런당 2달러 85더라고요. 2달러 85. 1갤런당 그 한 70센트가 차이가 나죠. 1갤런당 70센트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그 대형 트럭들은 기름을 한번 주유할 때마다 기름이 제법 많이 들어가거든요. 돌세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00갤런에서 150갤런 그렇게 넣는데 100갤런이면은 378리터 그 한 400리터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100갤런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1갤런당 70센트가 차이 나면은 70달러입니다. 70달러. 70달러가 차이 나죠. 오늘 현지 로컬 타임은 7월 6일 토요일 현재까지는 내일까지 미국이 연휴입니다. 연휴 4th of July 7월 4일 독립기념일 내일까지 연휴죠. 스케일은 문을 닫아야지. 에이, 양반들이 연휴 동안에도 쉬지 않고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어. 아무튼 오리건 DOT들은 트럭 드라이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주입니다.
K1도 통과했고 다시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열심히 달려서 현재 오리곤 엑싯 넘버 99번상에 위치해 가지고 있는 세븐 패드스라는 캐지노 리조트 앞에 저기 반대편 저기는 카지노입니다. 카지노고 이쪽은 트럭스탑입니다. 카지노 트럭스탑이죠. 여기 와가지고 잠깐 30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쉬는 동안에 돌쇠 앞유리도 살짝 닫고 그렇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트럭이 많다 오늘. 야, 이 앞에 이 조그마한 집차 이거요 힘 좋다 그지요. 자기보다 덩치가 한 두 배 세 배는 더 큰 걸 이 가파른 오르막을 잘 밀어 올리네요. 집차가 되게 아담하고 되게 귀엽다. 랭글러 맞나? 힘 좋은데. 캘리포니아 체크포인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트럭뿐만 아니고 모든 일반 차들도 일단 정지한 후 체크를 당하고 가야 됩니다. 또 블루베리 또 얘들 또 뭐 샘플 체크 하자고 할지 모르겠네. 제가 운반해 본 것 중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체리 있죠? 얘들이 체리는 한쪽에 차대라 그러고 문 따고 그 뭐 샘플까지 체크해가지고 뭐 성분 검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블루베리는 그런 거 안 하는가? 아이가 블루베리
Thank you. 여기다가 뭐 도장을 하나 찍어주네요. 빨간색 도장을 하나 찍어놨네. Food and Agriculture Hornbrook Inspection Station. 검사 완료했다고 도장 하나 찍어주네요. 검사도 하지도 않고 말이야. 저거는 뭐야? 야. 직무유기 아니야? 이제 캘리포니아로 접어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주가 생긴 게 길주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789번이거든요, 액신 넘버. 790마일, 한 800마일 잡고요. 6848. 1280km입니다. 캘리포니아.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저 아래 그러니까 출라비스타 멕시코 국경까지 저기 앞에 눈 덮인 하얀 산봉우리 하나 뭐 보이십니까? 멀어서 안 보이시려나? 저기가 마운틴 샤스타입니다. 휴화산이죠, 휴화산. 잠깐 레스트 에리어 들어가갖고 마운틴 샤스타를 한번 잠깐 촬영을 한번 담아보고 잠깐 쉬기도 할 겸 그렇게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하얀 설산, 저 하얀 설산 요게 마운틴 샤스타입니다. 마운틴 샤스타 해발 고도 4322m랍니다. 1786년도인가 1876년도인가 아무튼 그때 마지막으로 분화한 화산이랍니다. 화산, 지금은 휴화산이겠죠. 오늘 우리 돌쇠가 사진빨 제대로 받아줍니다. 석양의 무업자 돌쇠다. 야, 멋진데. 오늘 돌쇠 인생샷 하나 건졌습니다. 황금빛 석양하고 노란빛 돌쇠 잘 어울립니다, 오늘.